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윤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너무 많은데. 좀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.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. 뭔가 많을 줄 알았는데. 이 가방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좀 짐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각 잡힌 가방을 좋아해서 핑크색을 좀 좋아해가지고요.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옷도 핑크고 얘도 핑크고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해주신 지갑. 이거 뭔가 수줍은데 스냅사진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. 민증 넣어놨어요. 그리고 이건 바나나 다이어리.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작년 10월에 샀어요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. 그래서 메모가 되게 편해가지고 잘 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눅스 오일인데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손에 발라서 좀 흡수시켜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 필통인데 정말 갖가지 연필이 지저분한 것들이 연필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코의 연필을 쓰거든요.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테이프인데 바이올린 이제 손 잡는 부분 핑거링 스티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프레이 로션인데 아침에는 로션으로 쓰고 밤에는 마스크팩으로 좀 두껍게 해가지고 골고루 발리는 것 같아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되게 촉촉하고 화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픽서같이 이렇게 뿌려주면은 되게 광나는 효과가 있어요. 얘는 핸드크림. 베이비 그런 소프트 파우더. 이거 향 진짜 좋아해요. 이거 꽃향이 나는데 정확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. 바이레도 블랑쉐라는 향인데 이거 되게 좋아해요. 큰 용량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작은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니고요. 얘는 제가 이제 당이 떨어지면은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걸 항상 갖고 다닙니다. 네. 쉐무라 되게 촉촉하게 잘 발리고 발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만족 진짜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립글로즈고 립스틱인데 87번이거든요 베이스로 바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연한 핑크색인데 보통 이거 주황이나 이거 레드로 제가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. 화장할 때 먼저 하는 파운데이션은 집에 있고 얘는 거의 수정용으로. 얘는 운전할 때 눈이 부셔서 제가 갖고 다니는 선글라스고요. 귀걸이를 깜빡하고 못 가지고 나왔을 때 또 하나씩 귀걸이를 갖고 다닙니다. 손이 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장갑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. 끝! 인터뷰 한다고 해서 제가 뭘 입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완전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와 가디건을 샀는데 이거 게시를 했습니다 오늘. 클러치백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작지만 꼭 가지고 다녀야 할 물건들만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저도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.